보면 이제 밖에 내가 주차하면 주차장 밖에 있으니까 서리 막 빨리 들어오시더라고 보면은. 맞죠. 자국이 많잖아 지금. 맞지? 알록. 알록하고. 또 사람도 보면 이제 만지고 간 자국도 많지. 구경 와서 많이 만진다니까 손자국 있지. 얘 여기가 좀 단점이 이게 빗물 같은 거 많이 고이잖아. 그러니까 유독 좀 여기 좀 더 오염된 것 같아. 여기도 티나고 보면 여기 좀 있어 같은 메시니까 더 떨어진 것 같고. 하고 여기도 좀 많이 만졌네 사람들. 여기 먼지 많이 없지. 다 걸린다. 열어보면은 그 뒤에는 사실 오염이 더 됐어. 저쪽에는 맞지? 처음 똑같거든? 여기는 덜 오염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앞쪽이지. 일단 조수석부터 보면은 조수석은 그렇게 차이는 없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? 차이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운전자석이잖아. 아까 여기도 오염 많이 안 됐을 거야. 어떻게 변했겠노? 좀 쨔탔을 것 같은데. 아, 무서운데. 보면은 어떤 나? 살짝 색깔 변한 거 같나? 응. 좀. 여기도. 오염 있고. 좀 됐네. 응. 확실히. 좀 변했긴 변했다 맞지? 조금 오염이 되긴 됐다. 어. 아예 안 된다 하기는 좀 어렵고 맞지? 변하긴 좀 변했네. 하고 이쪽에 이제 시트는 좀 더럽고 몰래 빨리 들어지고. 여기도 여기는 좀 많이 안 그래도 괜찮다. 별로 아직 맞지? 확실히 운전자석이 좀 더 오염됐다 맞지? 이게 하는 방법이 또 세정제 같은 거 뭐 닦는 게 있다 카대? 한 2주에 한 번씩 닦으면 된다 카더라고. 그렇게 한번 해보던가 하고. 세차 같은 경우도 내가 좀 밖에 그 주차를 많이 하니까 막 아침마다 막 건다 말이야. 사진 보면 막 있잖아. 여기 이제 딱 하면서 올려야지 좀 일단. 사진이 보면 차 막 이렇게 다 얼어있고 서울이 막 고약하니까 더 빨리 좀 오염되는 느낌 많이 나. 근데 그래도 관리하기 그렇게 빡신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봤을 때는. 그리고 내 오늘 마음에 마연 집에 있는 거 요거 요 좀 째져있대. 이거 째진 거 나요나? 여기 좀 맴짓이네. 오늘 내가 발견했다. 어, 슬프다, 이거는.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얼마나 이제 오염된지 한번 검사해보자고.